입이 있어 머리가 하나인 귀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한 번에 밥 한 동이 두부꽃 반 동이를 먹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동포소설이 아니고요. 바로 성종실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조선왕조실록에 귀신의 존재가 기록됐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야사집도 아니고 실록에. 청사요. 때는 성종 1년이었던 1470년 음력 5월 26일. 성종실록에 의하면 전남 각지에서 일명 삼구일두귀란 귀신이 출몰. 그 귀신이 집을 돌아다니며 밥을 한 동이나 먹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졌는데요. 그래도 이 귀신이 예의가 있었는지 삼구일두귀는 밥을 먹은 대가를 지불했다고. 이번 달에는 비가 안 오고 다음 달 순날에 비가 올 것이다. 일기 예보해 주고 가는구나. 그렇습니다. 바로 날씨를 예언하는 귀신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의 미스테리한 기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511년 5월 9일 중종실록에 기록된 충격적인 얘기. 밤에 개 같은 짐승이 문소전 뒤에서 나와 앞 묘전으로 향하는 것을 괴이하게 여겨 쫓으니 서쪽 담을 넘어 달아났다. 진짜 이상하다. 조선의 궁궐에 개와 비슷한 짐승이 나타났다가 달아났다는 건데요. 게다가 그일 권례에서 숙직하던 군사가 괴물이 있다는 헛소리를 전하자 한 사람이 부르면 백 사람이 부동하듯이 휩쓸렸다. 어떤 자가 망령된 말로 말같이 생긴 괴물이 나타나 이리저리 치닫는다고 하자 금군들이 놀라 소리치면서 소동을 피웠다. 앞서 등장했었던 괴물은 16년 뒤 그리고 21년 뒤에 또다시 등장. 심지어 대낮에 괴물이 대비의 침전 창벽을 두드려 대비전을 경복궁으로 이전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어휴, 큰일이네요. 보는 사람이 많은 궁전 내에서 있었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기 그 영화 물괴에 나오지 않았나요? 괴물 나오는 영화? 조선시대 네. 뭐 괴물 스토리에 물괴가 있었죠. 그렇죠. 아니, 그 영화 앞에 실록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는 말이 있긴 해요. 네. 조선왕조실록에 담겨있는 정체 모를 존재들. 과연 실제로 나타났던 걸까요? 아니면 흉흉한 세상에 도는 괴담이었을 뿐일까요?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5년 7월 30일 북대서양. 독일의 U-28 잠수함이 영국 군함들을 감시 중이던 바로 그때 폭탄을 싣고 프랑스로 향하던 영국의 수송선 아이베리안호가 포착됐고요. 곧바로 U-28 잠수함은 수송선을 향해 두 발의 어뢰를 발사. 이후에 영국 아이베리안호는 엄청난 굉음을 내며 폭발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니, 도대체 저게 뭐야? 바로 아이베리안호의 잔해 속에서 무려 20m에 달하는 바다 괴물이 몸을 비틀어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른 것입니다. 당시 바다 괴물을 목격한 U-28 잠수함의 선장이 쓴 항해 일지를 보면요. 네 개의 다리 끝에는 물갈퀴가 달린 발이 달려 있었고요. 꼬리는 뾰족했으며 머리는 주둥이로 갈수록 폭이 점점 좁아지는 형태였다. 저건 이제 상상도를 그린 건데 증언을 보고 그런 네네. 거잖아요. 좀 머리는 좀 악어처럼 그려놨네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정체불명의 바닷괴물이 목격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18년 스코틀랜드 근처 대서양 바다를 항해하던 독일 UB-85 잠수함의 귄터 크레치 선장의 증언에 따르면요. 볼이 있고 날카롭고 반짝이는 이빨을 가진 바닷괴물이 보트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듯 2016년 스코틀랜드 남서부의 스트렐라 해안에서 실제 UB-85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난파선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다가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잖아요. 아니, 저는 이제 저런 네. 다큐를 좀 많이 보는데 완전 심해에 와, 별 이상한 애들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물고기는 30m짜리 갈치 알죠? 되게 가끔 떠오르는 거. 그 아, 용처럼 생긴 거. 용처럼 생긴 거. 그래. 30m짜리 갈치면 진짜 용이죠. 그리고 지난해 2월 스코틀랜드의 한 해안가에서는요. 목이 긴 생물의 해골이 발견되는 등 척추가 엄청 길다. 북대서양 인근에서 여전히 괴물과 관련된 미스터리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